최근 KBS 프로그램 스카우트에서 양주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학생이 최종 우승을 차지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의 취업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만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2008년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는 그 교육 방침부터 남달랐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학생의 본분, 또 우리 교훈이 효입니다. 그래서 인사법부터 효도하겠습니다로 인사를 하고 있고, 그 효에 관련된 실천 덕목에 이어져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실천하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육, 그걸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과 담당 교사를 비롯해 산업체 우수 강사가 함께 진행하는 실습 수업. 직접 유니폼을 입고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전문 지식과 취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역량, 노하우 등을 배웁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함께 참여하는 교육 덕분에 수업 시간은 매일 분주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인문계 친구들하고 가장 다른 것은 일단 그 행복한 거에 좀 정도가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늦게 끝나고 힘이 들어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되게 좀 행복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10시, 11시까지 막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랑 좀 다른 점? 끝이 보이지 않는 걸 노력하는 거고, 저는 약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한 학교 교육을 넘어 다양한 경연대회에 참가 토록해 이번 KBS 프로그램 스카우트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저는 지금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저처럼 호텔리어의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률 1위라는 명성에 걸맞은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조리나 관광 쪽에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이 세계 무대에서 외식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로서 커가면서 우리 학교 출신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의 어떤 미래의 꿈을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양주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식 분야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곳이 앞으로 외식 교육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